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턴트리 작가입니다. 과기대 빅민턴 그리고 진짜 세티원으로 신청하셨어요. 네. 아, 맞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아리에서 혼자 활동하신다고. 혹시 어떤 계기로 민턴트립에 신청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현드리콕대 준결승, 20대 시류전 준결승에서 네. 대치동 세티아님을 만났는데 어? 저희가 이제 대치동 세티아님의 7연패라고 했던가? 네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기고 우승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세티아왕 같다 저희 파트너 나라는 아...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저기 대치동 세티아님이 되게 실력자신데 빅민턴 밴드리콕도 졌잖아요. 아 맞아요 봤습니다. 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원했나 보네요. 빅민턴님 저도 약간 빅클럽이긴 한데 네. 누가 이제 진짜 빅민턴인지 이번에 지는 사람이 이제 서로 그냥 10kg 빼가지고 스몰민턴으로 바꾸자 아예 10kg 빼기 내기를 하자 그래서 누가 빅민턴인지 그 저번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빅민턴 우리가 네. 1승을 했어요. 아, 네, 봤습니다. 빅민턴 컨셉을 약간 나오셨더라고요. 약간 컨셉을 바꿔야 되나 이런 느낌을 하고 있다가 그 지시는 거 보고 그쪽에 약간 수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 진짜 빅민턴이 뭔지 보여주겠다. 진짜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무조건 이긴다 이런 건가요? 네, 변두리님이 그래도 준장왕도 우승하시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빅민턴님 좀 집중 공격하면은 좀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대 빅민턴님이랑 진짜 빅민턴인가에 빅민턴의 대결이 좀 중심이 되겠네요. 제 파트는 또 진짜 세티아만이 네. 손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 빅민턴님이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시지 않을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 뵙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본이 없다 보니까 항상 애드립이에요. 애드립 전문가 아니세요? 뭐 간단하게 지금 그냥 인사하고 바로 게임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뭐 엄청난 거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 게임이 시작했습니다. 네. 아, 한 거예요? 아, 했어. 아, 했어요? 아, 우리는 오프닝이 뭐가 없어. 아, 만들게 해야 되는데 오늘이 1, 2, 3, 4, 5, 6, 7. 7화. 벌써 7화입니다. 야, 벌써 7화. 행운의 7입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의 명코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코치. 이분이 없다면 민턴 드립은 없다. 유니콕 아카데미 온라인 클래스 대표의 윤지영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번에 파리 가신 줄 알았어요. 진짜 파리 가신 줄 알았어, 이번에. 아. 네. 아니, 매번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에 마지막이다 하는데 계속 초대가 들어와가지고. 네. 다음에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파리에서 안 불렀어요, 아직? 아니, 아, 파리에서 안 불렀어요. 제가 거절했죠. 저 미턴 트립 해야 된다고 거절했죠. 아, 미턴 트립이 더 중요하다. 네. 네. 여기 와야 되는데 파리 올림픽 갈 수 없죠. 아. 네. 자, 그리고. 야, 이분을 내 옆에서 이게 있어도 되나? 이분이 배드민턴 동호인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거야. 우리. 저는 지금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진짜로. 긴장돼서. 여러분 아시죠? 얼미 부부의 얼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김포시청에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선수는 아니고요. 저기 그냥 홍보대사로 현역으로 하고 있고 저기 오늘 사실은 유니콕 코치님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초대를 해주셔서 구경하러 좀 왔고요. 또 온 만큼 좀 초심자의 눈으로 좀 질문 같은 걸 좀 하면서 같이 좀 참여해 보려고 왔습니다. 민턴 드립이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초심, 디조, 시조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플레이 보면서 해설해 주시잖아요. 그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해설 좋으신 건 이미 제가 다 챙겨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건 좀 질문을 하면 나도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좀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저희 자주 도와주시는 아미노리젠입니다. 저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과 인대 회복에 많은 도움이 주고 요거는 구독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두 팩씩 두 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 리더클 X10 이번 화 7화 공식 공은 리더클 X10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쳐보니까 내구성도 괜찮고 맞아요. 가격이 한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네. 2만 원대라고 하면 2만 9천 원일 수도 있어요. 아, 네. 2만 원 초반? 2만 원 딱 2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아, 근데 요즘에 또 셔틀꽃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또 이거 보실 때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온라인 클래스 또 이번에 7, 8, 9화에는 이거 아마 많이들 받아가실 것 같은데 네. 1, 2, 3화까지 한 번도 못 쓰다가 원래 새 거였는데 원래 댓글 다시면 이거 드립니다. 예. 아니 다른 거 소개할 땐 가만히 계시다가 이거 소개할 때만 너무 빛나 보이네요. 자 이것도 댓글 다시면 저 두 분께 너무 드린 게 너무 많다. 네. 네. 또 빅터에서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릭입니다. 이거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쓰고 5화, 6화 이겼잖아요. 아 진짜요?
자, 이번에는 연세 미소 온치과입니다. 연세 미소 온치과에서 저희에게 이번에 또 열심히 하라고 후원을. 네, 예, 저 이사님이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신데 잠깐 모실게요. 이사님! 많으세요? 아, 이사님, 아, 저 지팡이 괜찮으세요? 네. 아, 이, 이사님 여기 앞으로 오시죠. 예, 예, 앞으로. 아, 예, 여기 네. 앞으로 땡기고 원래 네. 앉으시죠. 이분들이 없으면 민저트립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또 이사님이랑 하니까 나이가 많다고 하시는데 거의 연예인이야. 아, 예. 진짜 미남이세요. 와, 진짜? 이렇게 잘생길 수 있나? 나 오늘 머리 7초 주고 잘랐다 지금 망했거든. 네. 이게 바가지 머리 되지 않았어요? 약간? 네. 아, 괜히 옆에 있으니까 더. 아니, 뭐, 인플루언서의 미남의 또 유니콘. 아, 넌 아닌 것 같고. 형, 제가 제일 옆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도 내가 5등이긴 해. 아, 네, 안녕하세요. 연세미소원치과 경영이사 직을 하고 있는 고종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기 광고를 할까 말까 엄청 원장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제가 배드민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는 게 재밌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너무 지니까, 아, 저게 운영이 될까. 저도 운영을 해보지만, 그래서, 아, 이게 어렵긴 하겠다. 그러면 지기 전까지 후원을 해라. 원장님께 방금 톡을 딱 보냈는데 아. 답변이 오셨어요. 지기 전까지 후원하는 걸로. 네,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아, 저희가 이기면 계속 후원.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방금 카톡으로 네, 승인을 받았어요. 어떻게 잠깐만. 네.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팀 너무 센데. 그리고 또 여기 나오면서 제가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예. 또 디저 우승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뵌 적이 있어요. 변두리님을. 아. 제가 학교 동문입니다. 와. 사실 저희 원장님도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부르키나 파소라는 가장 빈민 국가에 30명을 지금 후원하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힘든 친구들. 네. 서부 아프리카 북쪽에 자리한 부르키나 파소.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동만 15만 명. 안녕하세요. 부르키나파소 어린이들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섬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우치아 계신 어르신들 이제 김포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년 두 분 정도 치료를 무료로 해드리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좋게 봐주셔서 저희 병원도 잘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미소원치과의 그 길을 받아서 무조건 이겨야 돼 이제부터 진짜로. 야 눈빛이 달라 눈빛 달라졌어. 이것 때문에 긴장돼서 더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자본주의에 광고비 아끼나요? 근데 PD님 오셨나요? 참가자분들 저쪽 보면 돼 저기 네. 잠깐 저기 계시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저 빅터 보면 되죠 빅터 네, 체육관이요 빅터 저기. 아 오셨다고요? 오셨다고요? 아 오셨다고 하네요. 아 조현철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보이시죠? 저 200명. 어디 저기? 어느 빅터죠? 아, 저게 선글라스 끼시고 노란 머리에 저 브릿지 있고 투블럭 하신 분. 네. 빅터 담당자님인가요? 네, 저분이 오셨다네요. 네네네. 네, 불러. 네. 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뭐야? 한 명 빅맨인데요? 뭐야? 이번 상대는 자, 7화 과기 대 빅민턴. 두 번째. 진짜 세티아 왕. 한번 각자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과기 대 빅민턴입니다. 저 이번에 누가 진짜 빅민턴인지 예, 겨뤄보기 위해서 나왔고요. 지는 사람이 10kg 빼서 스몰민턴 하기로 내기하는 게 어떻겠나. 잠깐. 저번에 5화 빅민턴 형님 한번 나왔을 때 토르 형님. 토르 형님 어떻게 지금 당하고 가신 줄 아시죠? 토르 형님 그 형님 그 혹시 연세가? 40대이긴 하시지. 40대. 지금 몇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29살입니다. 오케이 한번 보자고. 진짜 그 빅민턴이 이제 플라잉 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되게 도발 많이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새끼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진짜 세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세태환이죠. 아, 캄보디아 분이셔. 그럼 저번에 우리 대치동 세태환은 누가 봐도 가짜 세태환이네. 이번에 만약에 이기거나 지더라도 나중에 혹시 예전에 세태환 그 팀 봤어요? 네. 그 팀이랑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제2회 변두립의 전국 승급 배드민턴 대회 20대 C조에서 네. 대충 세티아님을 중결승에서 만났어요. 그래 어디에 있어? 아, 진짜 엄청 실력자신데 저희가 좀 운이 좋게 21대 20으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12회까지 찍고 시즌1을 종료하고 12회에서 포인트 있었던 분도 있잖아요. 예, 김포의 아들 뭐 구령만 28년 뭐 그들끼리 붙이고 막 진짜 세티아인데 가짜 세티아 붙이고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또 할 거예요. 괜찮겠죠?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부터도 이길 수 있다?
그럼요. 네. 있어요? 저희 이제 저희 또 이제 2년 동안 같이 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진짜 빅민턴이 누군지, 20대 플라잉 돼지인지, 40대 플라잉 돼지, 그리고 진짜 세티화는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저희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연세 미소 온 치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작으로 좀 이기고 계속 후원 받을 수 있긴 한데 계속 감시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해설위원으로 오셨어요. 예, 사실은 해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캐스터 느낌? 그런 느낌이나? 그러니까 보통 캐스터, 예. 해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캐스터의 역할을 많이 했다면, 아하. 오늘은 좀 제가 해설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보이는 대로 질문을 하고, 원래 그전에는 코치님들끼리 이렇게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저도 오늘 조금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도 옆에 코치님이 계시다가 이제 얼림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얼림이 또 화려한 입담을 또 보여주실지. 배드민턴 쪽에서 궁금한 게 사실 저는 많은데, 코치님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지 않을까. 근데 오늘 오프닝 하면서 두 분을 봤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아직 경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두 분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빅민턴님이랑 변드리콩님이랑.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와서 이렇게 가볍게 경기만 보면 되는 줄 알고 오늘 팬케이 온다고 했는데 앞에서 지금 PPL만 20분 정도 떠들어서 이 영상에 담기지 않는 또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 진행하는데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또 경기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댓글이 너무 만만히 보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준비하는 거 진짜 많아요. 한 번 경기하기 위해서. 일단 배드민턴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이거 지금 몸 푸는 것도 나가지 않나요? 맞아요, 나가요. 오, 진짜 잘했다. 아, 세티하는 게 왼손잡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왼손잡이. 저희가 민턴트립 하면서 시청자분들 보셨지만, 빅민턴 변두리가 왼손잡이한테 많이 당했어요. 아, 그쪽이 좀 취약하군요. 네, 왼손잡이는 좀 다르게 로테이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빅민턴 변두리가 지금 2연승 중이란 말이에요. 상승세가 바짝 올라와서 오늘 또 어떤 경기가 될지. 그러니까 이게 또 2연승이면 마음이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본주의에 굴복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다 표정이 좀 굳었어 지금. 지금. 자, 이 채널의 주인이죠. 우리 빅민턴님과 변두리코. 김포 미소운 치과 화이팅! 미소운 치과! 아, 저거 하려고 소개해달라고 하셨구나. 아, 별거 없죠. 자, 지금 급하게 뭘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참가자분들도. 네, 한 요거에 버금가는 세레머니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마 저기서 검을 뽑는 신용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기대 빅민턴님과 진짜 세티아와님 모셨습니다. 박수! 진짜 별거 없네요. 네, 일단은 세레머니에서는 지고 들어가셨는데, 경기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아니 근데 보통 참가자들 오면은 조금 민망하지 않게 같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기싸움하려고 기싸움하려고 뭐 안 받아주네. 박자에 방금 X자 졌다. 25대 19로 빅민턴 변두리의 압승을 예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변두리 콕이 성장형 크리에이터고 빅민턴님이 또 자본주의의 그 굴레에 지금 굴복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나요. 그러네요. 지금 눈빛이 좀 사나운데. 네, 사나워요. 자, 던지겠습니다. 뭐부터 하시겠어요? 서브, 서브. 서브를 먼저 하신다고요? 처음으로 서브 먼저 한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미턴 트립 처음. 오케이. 나름 긴장감이 좀 약간 돌죠. 야, 그러네요. 구력은 역시 또 속이지 못하네. 아, 그리고 이거 잘 넘겨줘야 돼요. 아, 이거 맞아요. 예, 제가 이거, 여기, 이거. 아, 자, 이제 미턴 트립 7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티안의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아, 빅민턴은 나야! 오, 서브가 살짝 뜨는 듯 했는데. 네, 떴어요. 네, 그걸 잘 눌러줬는데 바로 잘 살려줬거든요. 오, 김 서비스 처리 어땠나요? 아주 간결하고 좋았어요. 이게 저쪽 포핸드 쪽이라서 뜨면은 정말 위험한 코스인데 아주 잘 낮게 잘 깔려서 들어갔습니다. 먼저 띄웠고 짧았죠. 와, 역시 언더가 살짝 짧았어요. 언더가, 네. 살짝 짧았어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같이 변두리 콩님이랑 게임을 해봤잖아요. 네네. 스매시가 세요. 세요, 세요. 네, 세요. 변두리 세요. 네. 서비스. 야. 그리고 변두리 콩 말씀해주셨지만, 네. 사실 빅민턴님도 저 손목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세티아님이 라켓을 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경기 풀어갈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네.
자, 지난 편에 이어서 그러게요. 빅변이 또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웃음기가 없어요. 지금 이거 연세치과에서 지금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하는 경기 맞죠? 그러니까 오, 지금 완전 대회 나온 것 같아. 지금 너무 좋은데? 서브도 안 뜨고 지금 이런 모습을 사실 우리 동욱이랑 대회를 나갔을 때 준자강에서 보여줬다면 아,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아쉽죠. 있었을 텐데 좀 아쉽죠. 이게 또 준자강에서는 못 보던 모습을 오, 서비스! 이야! 이야! 와, 연속 6득, 5득점인가요? 이야. 지금 오. 과기대 좀 응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과기대? 아, 과기대 분들이 좀 나오셨나요? 네, 과기대 그 동아리 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아. 응원하러 왔는데, 침울하네요. 아직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롱, 연속 롱 서브. 아, 수술이 좋았고요. 우와. 짧아요, 짧아요. 우와! 짧아요. 놓치지 않네요. 과기대랑 세트와님이 언더가 많이 짧아요. 아. 네, 그래서 양쪽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언더를 해야 되는데 짧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짧아지게끔 저쪽에서 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짧은 거예요. 그냥 짧은 거예요. 네, 아. 컨트롤. 경기 초반에 좀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힘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또 짧았어요. 또 짧았어요. 한번 뭐가 짧았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빅민턴님 때리기 딱 좋게 올라가니까 아하. 편하게 때리죠. 지금 과기대와 세트한 팀은 공격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헤어핀 해야 돼요. 헤어핀. 네, 레시브를 헤어핀을 해야 돼요. 헤어핀. 그렇지. 그렇지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죠. 오, 마만치 수비 영하잖아. 아이고. 아우, 너. 아, 지금 예. 아웃이 나긴 했지만 살짝 그쵸, 위험했죠. 네, 위험했어요. 포핸드 쪽으로 가는 게 좀 위험했습니다. 저렇게 포핸드 쪽으로 중간볼을 걸 때는 최대한 안 뜨게 깔려 나가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트에 붙여서.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헤어핀을 하거나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세. 진짜. 바로 반대로. 자, 뭐가 문제였을 것 같으세요, 성군님? 지금은 사실 파트너를 믿고 조금. 넘겨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그것도 그렇고 서비스가 좀 많이 불안해요. 서비스가 네, 세티아님 서비스가 좀 불안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안하면은 유리하게 끌어가기 어렵죠. 인 것으로 톡? 네. 지금처럼 조금 천천히 조금씩 한 점씩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눌러주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아, 지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대 3 6점 차로 빅변이 앞서갑니다. 오, 그렇지. 아, 딱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라켓 들고 끊어주는 플레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서로 안 띄우려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드라이브 A조 이렇게 것도. 그 경기 가면은 네.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볼 싸움이 많기 때문에 라켓을 들고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얼림도 라켓을 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 아까 사실 언더 짧은 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 그죠. 수비를 잘한 것 같았는데 지금 안 놓치고 변두리 고기 앞사가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수비하지 않는 이상 변두리한테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 드롭을 예측한 것처럼 대각으로 바로 또 올려줬는데 방금은 뭐가 문제였죠? 방금은 좀 타점이 낮았는데 무리하게 때리다가 하다 보니까 저 상황이었으면 얼리면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건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이 셔틀콕 이름 뭔가요? 리더클, 리더클 셔틀. 어, 좋습니다. 나가나 봐. 아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확실히 무게감 있어요. 이게 싸구려 셔틀콕은 그냥 나가서 아웃이거든요. 이게 사실 셔틀콕의 퀄리티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걸리는 게 쉽지 않은데 확실히 좋은 셔틀콕. 이건 노플레이야, 노플레이. 아니 네트 푸시하다 여기 걸리면은 노플레이야. 근데 걸려도 이 밑에 걸리는데요? 근데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 걸려요, 내가 근데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 보통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편파하시러 오신 건 맞으세요? 아예 노플레이 하겠습니다. 노플레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노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처음으로 웃고 있어요 우리 참가자분들이. 아, 미안.
말렸어요, 말렸어요. 과기대! 자, 저는 사실 약자의 편이라서 예상하셨던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압도적이면 또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세태환님 서비스가 불안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롱 서비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비도 시작하게 되고. 코트 체인지 13대 5. 전반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너무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좀 낯서네요. 사실 좀 이렇게 쉴 때 아,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익숙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전 지금 저번에 엄마의 마음 잘 됐잖아요. 연세 미소 온 치과. 저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치과 원장님의 마음으로. 아 근데 진짜 눈빛이 원장님의 마음이야. 진짜 앉으려고. 오. 어쩐지 이를 악물고 앉으려고. 이 악물다가 나가면 치과 가면 되니까. 저희 지금 왼손 오른손잡이라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작전을 중간으로 많이 때려줘라. 왜냐면 사이드로 때린다면 제가 많이 못 가잖아요. 항상 그 해설을 보면은 저희 빅민턴님은 뭐 사이드 항상 못 가네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요? 아, 네. 그래서 중간으로 많이 때리면 어차피 왼손 오른손이니까. 네. 그래서 3화 때 졌잖아, 저희가. 그때 한번 친 게 오늘 좀 배웠던 게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오늘은 좀 변두리가 앞에 많이 있네. 생각을 바꿨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형한테 좋은 거 만들어주죠, 앞에서. 좋은 거 있을 때 각자 때리고 좋은 거 있을 때 각자 만들고 그냥 서로. 이게 확실히 팀워크가 계속 맞아가는 것 같아. 저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연세, 미소, 운, 치마! 광고주분들이 보시기엔 되게 뿌듯한 네, 상황이죠. 확실히 약간 난타 치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셨었거든요. 네, 카메라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근데 긴장이 들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갔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요. 아, 그렇지. 드럼도 날카로워졌고요. 아, 공수. 지금도 짧은 거. 아니, 짧은 것보다 지금 올리지 말아야 될 플레이를 올린 거예요. 잘 공격권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너무 쉽게 공격권을 넘겨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도 좀 짧은 느낌이지 않아요? 예, 지금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동호인들도 대회에서 긴장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동호인들이 잘 몰라서.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그래야 되는지. 저는 선수 때 우와! 그쵸,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약간 이런 거 나오면 때. 긴장이 좀 풀려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긴장이 풀려요. 경기가 흐름이 네. 좀 나한테 온다 싶을 맞아요, 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나오면 좀 긴장이 풀립니다. 그렇죠, 저렇게 좀 흐름도 좀 끊고 소리도 막 질러도 되니까. 네, 소리 맞아요. 좀 지르면서 소리 좀 질러줘야죠. 오, 잘 살렸어. 잘 살렸어. 길게 길게 쳐야 돼요. 아웃이 나더라도 길게 한번 쳐봐야 돼. 히트컵에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서비스 처리를 올려놓고 서비스가 떠요. 세티아님 서비스가 굉장히 불안해요. 복식의 시작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운데로 쳐서 라켓을 부딪히게 하겠다는 작전을 반대였었는데 네,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당하고 있네요. 과감하게 마테오핀을 넣었는데 저런 플레이가 필요한 건가요? 좀 방금 위험하긴 했는데 그 그래도 앞에 있었는데도 네, 지금은 점수 차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플레이가 잘 나왔는데 이렇게. 근데 뭐 저런 플레이 과감하게 해주는 거 좋아요. 이렇게 점수 차가 특히 있을 때는 서비스 처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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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굉장히 끝까지 집중을 했었는데 변두리콕 놓치지 않습니다. 민턴트림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뒤로 치는 수비? 그런 거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변두리도 하지 못하는 걸 지금 지고 있는 팀에서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네. 오프닝 러닝 타임이 네. 이 경기 러닝 타임보다 긴 거 같아요. 오프닝 30분 찍어먹고. 아, 이게 일부러 그런 건가요? 이게 대기자들 조금 지치게 하려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지치게 작전으로. 이게 빅민턴 변두리 둘 다 그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뭘 생각하냐 콘텐츠 각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량을 생각해 분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오 그렇지. 오 그러네요.
그죠. 아, 배드민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유튜버로서 심리상태까지도 봐야 돼요. 예. 아. 그 구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봐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죠. 아, 서비스 불안해. 이거 아. 이런 게 다 서비스가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리시브를 네.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서비스가 불안해요. 그래서 뭐 대회 나가셔서 서비스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대회가 안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레슨 받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서비스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되면은 서비스 연습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좀 잘 넣으신 편인가요? 저는 거의 세 번에 한 번 골은 뛰어서 푸시 맞거나 네. 네트에 걸리거나 힘들게 점수 따놓고 다음 점수를 그렇게 꼭 서브로 주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우와! 야. 이거 혹시 셔틀콕을 빅민턴님이 제작한 건 아니죠? 이거 셔틀콕 빅민턴님이 제작했나요, 이거? 셔틀은 리더클. 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다 이쪽 네. 얘기만 하니까 네. 소외감을 느끼면서 점점 위축되는 아, 게 있을 그럼. 것 같아요. 아, 여기 좀 얘기해 주죠. 화이팅! 어! 오, 아! 완전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평소에는 저런 거를 네, 언더를 쳤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세태현 님이 지금 한두 번 당했으면은 헤어핀하고서 네트로 더 붙어야 돼요. 아. 저걸 못하게. 근데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자신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빅변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오, 변두리! 아! 와, 근데 그렇죠. 진짜 방금도 작전에 충실했던 게 무조건 스미스를 가운데로 아, 맞아요, 치시더라고요. 빅민턴 님이 한 경기는 한 번씩은 싸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콘텐츠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금도 일부러 콘텐츠를 위해서 한 번 싼 것 같습니다. 변두리 얄짤 없죠, 표정. 아, 저거, 저거. 입니다. 이렇게 25대 13으로 네, 빅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오, 승리를 점쳤던 거 그대로 네, 맞추셨어요. 네, 좀 아,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엄청 네. 박빙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역시 뭐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일단 누가 난 다칠 때 점프해서 스매시를 친다. 어. 그러면 일단 잘한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 이게 디테일한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아. 오늘 처음으로 배드민턴 해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시간이 많이 없죠. 예, 지금은 빨리 끝났네 오늘. 오늘이 빨리 끝나서 그런가? 그리고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네. 여기 이제 우리 같이 뭐 팬들이 그렇고 뭐 빅민턴이 그렇고 떠들면서 재밌긴 한데 이게 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쫓기듯이 하니까 아, 맞아요. 계속 더 말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씩 아껴면서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 2, 3, 4화는 적잖아요. 네. 아, 바로 앞에 있는 제가 계속 깠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뒷담화가 앞담화를 계속 가는 거야 나는. 아,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빅민턴의 주인은 우리 빅부족의 족장은 나야. 네, 이참에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에는 빅민턴이 계속 저희한테 지금 도전하는데 자, 처음에 토르 형님, 자, 두 번째 우리 곽이대 빅민턴. 지금 빅민턴 지금 줄을 섰어요. 지금 빅민턴. 이메일로 빅민턴이라는 사람 줄을 많이 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저희가 그때 대치웅 세팅원한테 졌어요. 여기는 대치웅 세팅원을 이겼어. 삼각관계가 됐어. 그러니까 절대 이분들이 실력이 떨어진 게 진짜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과 그리고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딱 졌잖아요. 이겼던 상대한테 저희가. 그래서 긴장 많이 됐죠. 아, 그죠. 네. 보였어요 얼굴에서. 네, 컨텐츠 위해서 좀 이렇게 도발적인 멘트를 했던 거고요. 아, 엄청 그 드라이브 싸움도 세시고 놓는 것도 다시 엄청 위에서 잡아채시고 굉장히 까다롭고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역시 영상으로는 실력을 채워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막 빅민턴 실력 C조밖에 안 되네 막 C조밖에 안 되네 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냥 나중에 참고로서 하시면은 네, 저처럼 될 거예요. 제가 영상 유튜브에서 영상 봤을 때 잘못하는데 진짜 많았을 때 진짜 그 스매싱도 너무 세고 예, 저 원래 헤어핀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 빅민턴님 헤어핀이 저보다 잘한 것 같아요. 연세 미소원 치과에서 구강 세트인데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올인원.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희 또 마치면 저희 오늘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오, 진짜요? 그러면 이것만 드릴 수 없죠. 아니면 이제 혹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아하시겠네요. 어머니 근력 근육과 인대 회복에 좋으신 거 어머니 드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니코기 온라인 클래스 네. 무료 수강권. 예. 네, 받으시고.
말이죠. 댓글 이벤트로 저희 온라인 클래스 두 분, 그 다음에 아미노리젠도 드리고 여행용 칫솔 치약 세트도 저희가 드릴 거예요. 네, 많이 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해주시고 참가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즌1을 곧 종료해요. 12까지. 그 다음에 시즌2도 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가 신청은 계속 넣어주세요. 특히 A조들도 많이 넣어주세요. 우리 다음이 몇 화지? 8화인가? 다음에 8화. 8화가 A조들이에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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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